오늘 영상 생애 첫 구매사 혜택 더 이상 묻지 마세요. 아주 오늘 그냥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!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인트로 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 농담이었습니다.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그 생애 첫 구매 혜택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에 전제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정말 생각보다 생애 첫 구매자 혜택이 많이 나와 있는 거에 비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크게 봤을 때 생애 첫 구매자 혜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분리해보면 연방정부 혜택이 한 두 가지가 있고요. 주정부 혜택이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세 가지 혜택이 되는데요. 가장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첫 번째 혜택, 이게 말 그대로 생애자입니다. 생애.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만약에 명의가 올라가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시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. 그래서 정말 생애 첫 구매자여야 되고요. 그 첫 번째 BC주 정부에서의 혜택은 취득세 면제가 될 수 있는데, 우선 취득세가 뭐냐면 누구나도 집을 구매하실 때 취득할 때 내는 Property Transfer Tax, PTT라고 하는데요. 이게 200만 불까지 이하까지는 2%, 구매가 2% 마이너스 2천 불 계산하면 됩니다. 아주 쉽죠? 다시 한번, 200만 불까지, 뭐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. 취득세가 얼마일까요? 2만 불에다가 2천 불 빼니까 18,000 불. 와, 계산 빠르죠, 여러분. 이렇게 2% 마이너스 2,000 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게 면제가 될 수 있어요. 이 취득세는 주정부한테 내는 건데요. 이게 면제되는 게 생애 첫 구매자한테만 면제시키는데, 이 가격이 이게 법이 예전 법에 이게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50만 불입니다. 50만 불. 50만 불 이하만이 생애 첫 구매를 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, 그럼 원래 50만 불짜리는 취득세가 얼마 되죠?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천이니까 8천 불을 원래는 내셔야 되는데 이걸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. 네, 근데 이것도 조건들이 좀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생애 첫 구매자야 되고, 뭐 한국에서 있었다 하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, 사실.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되고요, 시민권자나. 그리고 1년을 투자자한테는 이게 혜택이 없어요. 어디든 1년을 그 집에 거주를 해야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. 근데 제가 또 TMI 리얼터잖아요.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, 그럼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어, 그러면은 그 나머지 6개월, 그러니까 반 정도 되죠. 그러면 한 4천분 정도 돈을 다시 이제 토해내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360일 무조건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감면을 받으시고 1년간 거주한 된 전제하에 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. 예, 우선은 50만 불짜리가 별로 없잖아, 이제는. 그렇죠? 그래서 이 법이 사실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언젠간 바뀌겠죠. 현재로서는 50만 불이 100% 면제를 받으려면. 근데 50만 불 뭐 1,000불이다! 그러면 또 그 8,000 불 다 내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이게 50만 불부터 52만 5천 불까지 분할로 혜택을 받으세요. 그러니까 뭐 99%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. 50만 불 1,000 불이면. 근데 52만 5천 불이 끝입니다. 이상부터는 원래 취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저는 75만 불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. 그거는 그 생애 첫 구매랑 상관이 없고요. 이거는 신축, 신규 분양을 사실 때 혜택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생애 첫 구매랑 아무 상관없어요. 생애 첫 구매가 상관없고, 예를 들어 이게 네 번째 집이야. 근데 신축을 사시게 됐어요. 그럼 75만 불 이하짜리 신축이다. 취득세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오, 놀라셨죠? 생애 첫 구매랑은 대상자가 아니고요. 근데 생애 첫 구매이면서 신축을 또 받았어. 그래도 당연히 취득세 면제가 될 수 있죠. 다만 똑같습니다. 투자자가 아니고요. 1년을 거주해야 되고 영주권 이상이고요. 그 다음에 75만 불 이하짜리, 이게 GST 전입니다, 여러분. 신축은 GST가 붙잖아요. 5% 정도. 근데 70도 6만 불짜리다. 그러면 또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느냐? 80만 불까지 또 분할로 면제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80만 불까지는 거의 뭐 99% 다 내시고 한 1% 정도만 면제 받으시고, 75만 뭐 1,000불이다 이러면은 99% 면제 받으시고 한 뭐 1% 정도만 내시고,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오케이?
두 번째 혜택, 두 번째 혜택은 Federal Government, 연방정부죠. 내놓은 정책입니다. 이게 2019년에 내놨는데요.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막 서로 막 뒤엉켜서 저한테 막 상담을 오시는데요.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죠. 20% 이하, 현금이 20%, 구매가 20% 이하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데요. 그 신축은 10%를 연방정부에서 도와주겠답니다. 다운 페이먼트를. 구축, 일반 구축은 5%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주는 건데 이게 무이자로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와 최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캐치라고 그러죠. 약간 뭔가 읽어봐야 될 약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이자긴 합니다. 근데 25년 뒤에는 갚아야 되거든요. 뭐 또는 팔 때 3년 만에 팔게 됐어. 그러면 바로 5%를 갚거나 또는 신축을 구매했을 땐 10%를 다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빌렸던 그 당시 5% 10%가 아니라 이게 지분을 사는 거예요. 국가와 같이. 국가가 지분을 참여를 하는 거라서 파는 그 당시에 5%나 10%의 지분을 돌려주는 형식입니다.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분들은 누가 지분 참여하는 거 좀 싫어하시잖아요. 그죠? 지금은 무이자를 기분 좋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10%를 국가한테 그 매매가 그 당시 매매가 10%를 돌려줄 때는 또 가슴이 아프겠죠. 사람이잖아. 그죠?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. 그래서 좀 많이들 애용을 안 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이거는 당연히 또 생애 첫 구매자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컴이 수입이 15만 불 이게 가정입니다. 가정. 가정에 15만 불이 이상 되면 또 안 돼요. 그래서 이것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. 작년에 원래 12만 불이었는데 그래서 부부가 합산 인컴이 15만 불 이하인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그 다음에 72만 2천 불까지 집값이 한마디로 수입의 4.5배 정도만 국가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72만 2천 불 이하짜리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돈이 좀 모자르신다.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국가한테 갚는 거 나 괜찮아 라는 분들은 이 혜택을 애용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게 두 번째 혜택, 다운페이먼트를 국가에서 빌릴 수 있다는 거. 오케이? 세 번째, 이것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데요. 생애 첫 구매자에게 RRSP가 있습니다.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고 은퇴 연금이잖아요. 그걸 붙는 게 있는데 이 RRSP 자체가 잘 모르신 분들 계신데 이거는 소득을 줄이자고 할 때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내잖아요. 그래서 세금을 낼래? 아니면 은퇴연금으로 살래? 연금 사는 거거든요. 이 RRSP를 살면은 소득은 줄여들여서 세금을 덜 내는 그런 효과인데 이거를 생애 첫 구매자들이 3만 5천 불을 한해서 RRSP를 샀다가 소득은 줄이고 세금은 덜 내면서 은행한테는 몰개지 받을 때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근데 세금을 덜 내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걸 3만 5천 불을 RRSP에 샀다가 그리고 이 잔금 치를 때 이게 한 90일 정도를 은행에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걸 뺄 수가 있어요. 아하, 한마디로 소득을 잠깐 줄이면서 또 세금 덜면서 소득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RRSP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거든요. 이 3만 5천 불을 넣었다가 빼는 건데 이게 잔금 날짜에 잘 이용하셔야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간 미니멈 은행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뺄 때는 소득으로는 치지 않고 넣었다 빼는 건데 다만 다시 갚긴 하셔야 돼요. 이게 15년 내에 은퇴연금을 산 거니까 다시 이제 갚으셔야 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세 가지가 크게 생애 첫 구매자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. 취득세 면제가 50만 불 이하 다 1년을 거주해야 됩니다. 두 번째 다운페이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. 72만 2천 불 이하짜리 집을 살 때. 세 번째 3만 5천 불을 소득으로 직접 그 이 다운 이 현금이 있으셔야죠 여러분. 3만 5천 불을 넣었다가 뺄 수 있다는 거. 세부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90일 뭐 등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생애 첫 구매랑 상관없이 신규 분양 신축을 구매하실 때 75만 불 이하부터 80만 불짜리 이 사이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거. 다만 네, 영주권 이상이고 1년을 거주해야 된다. 오케이? 이제 좀 이해되셨죠?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히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도 또 유익하게 생각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As always, thank you all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-bye!